이번 정류장은 부경대 대연 캠퍼스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어머! 치안미백이! 자, 이번에는 2021 마린버스 타러 갑니다. 앞서 자막으로 설명 다 했으니까 뭐 대충 아실 거고, 제가 탈 버스는 3387 부기 콜라보 버스입니다. 오래 다니는 마린버스 중에서 이 녀석만 전기버스에다가 신차죠. 저는 지금 마린버스 타러 가는 길이고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린버스가 온답니다. 마린버스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도로사거리입니다. 다음은 이기대 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용문중학교입니다. 다음은 남부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승객 여러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에게 좌석을 양보하는 미덕을 가집시다.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고 버스가 정차면에 완전히 정차한 후 승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차의 생김새입니다. 마린보스답게 벽도 새로 칠한 모습을 하고 있고 USB입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영호동, 부산역, 충무동, 시민역이고 부기버스의 전체적인 내부입니다. 이야 예쁘네요. 하차벨은 21년식 신형 하차벨 쓰고 있고 부기입니다. 신차에다가 랩핑버스를 할 줄 몰랐네요. 그것도 전기버스. 신차 전기버스. 이야 좋습니다. 아주 충전하면 좋겠다. 이거 바람이 여기도 나오네요. 마린버스. 이번 청구장은 경성대학교입니다. 다음은 대연역입니다. The stop is Kyeongsang University. Kyeongsang University. 마린버스입니다. 슬슬 마린버스에도 사람 많이 찾고요. 마린버스는 계속해서 달립니다. 기사님께서 매우 친절하시더라고요. 역시 마린버스입니다. 3387이고요. 제가 탄 차는 부기버스. 부기가 있습니다. 어니멍자 버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전 못 걸리겠어요 예정입니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마린버스 같은 경우는 바다와 바다가 엄청 잘 어울리는 분위기고요.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를 올려서 저도 스타벅스 쿠폰을 얻어야겠어요. 아무튼 내리겠습니다. 진짜 비행기 처음에 놓은 건 진짜 시끄럽다. 자, 마린버스, 오늘 마린버스를 타봤는데, 갈수록 부산은 마린버스 실력이 훨씬 더 반전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때는 외부만 잠깐 꾸며놓은 정도였다면은, 2020년 때는 내부까지 꾸며놔서 같이 했다가, 2021년에 마스크스 어리왕자의 부디 콜라보 같은 골라먹는 재미버스까지 발표했으니까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탄 버스는 시민역의 3487 부디 콜라보 버스 차량이었고요. 다섯째 차량제에서 부기 콜라보 버스는 와서 뭐야? 3359 상태가 그지 같네요. 어쨌든 저는 부기 콜라보 버스를 탔고요.
이 북이 콜라보 버스는 나머지 한 대 더는 삼성전기 87번 2043으로 다니는데 이 차량은 오늘 감차더라고요. 아침에 다니던데 지금은 감차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3387도 감차하는 때가 많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마린버스 기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교통연사제스위치 오랜만에 돌아온 마린버스 컨텐츠였고요. 내년에는 과연 어떤 마린버스가 운행할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메트로 마린 다녀왔는데 메트로 마린 잡아보려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바로 그거를 블로그에 올리고 블로그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럼 뭐 내가 이 영상 공개할 때쯤에는 7월이라고 에휴 아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대박나길 기원하면서 하나 둘 셋 바이.